가볍어. 똥 맞을 것 같아. 오, 빨리. 조개구이, 씨. 맛있네. 안녕하세요. 방풋선 조개마스터 화탱이. 개부예요. 조개구이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 기가 막힙니다, 조개. 엄청 푸짐하게 갖고 왔어요. 뭐 피조개, 뭐 홍피, 뭐 전복. 지금 막 물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밖에. 이따가 거의 이건 잠겨서 먹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먹어보긴 할게. 일단 불 죽기 전에 좀 올려볼게. 일단 뭐 키조개, 키조개 아시는 거. 키조개가 왜 키조개지? 몰라? 알면서 물어본 거지? 자, 키조개는 왜 키조개냐? 어릴 때 오줌 싸면 쓰는 그 키 있죠, 키. 그 키랑 모양 비슷하다고 해서. 딱 알죠, 이거? 다른 종류에 비해서 키가 커가지고 키조개인 줄 알았는데. 융피라는 종류, 이건 융피? 조개 중에서는 좀 급이 높은. 이거 올리고, 야채 딱 올리고. 이게 저번에 보여줬던 건가? 그 치즈랑. 키조개. 그렇지. 맛있지. 조개와 야채와 치즈가 만나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소스. 시원하게 맥주 한잔 먹을까? 어우야. 자, 자. 입안에서 3초만 음미해 주십시오. 바다 한번 봐줘야 한잔 먹을래. 조개가 이거 가고 있어. 넘어질 것 같아. 배고픈데 우리 더 올릴까? 전복도? 그래. 어우, 전복. 좋아. 이건 먹어도 돼. 익었나? 아니, 원래 관자 회로도 먹잖아. 난 날 거보다. 어우, 야. 자, 이건 개조개인데 조개 중에 가장 쫄깃쫄깃한 조개. 좀 호불호가 좀 갈리죠, 그래서. 소스 딱 찍었어. 와, 근데 이건 진짜 맛있다, 근데. 개조개 먹어봐, 진짜 맛있다, 지금. 개조개 맛있지. 맛있는데 살짝 질겨. 아니, 딱 좋아, 지금. 안 찌겨, 안 찌겨. 조개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지? 타이밍? 조개는, 뭐 또. 적절히 딱 익었을 때 딱 그 먹어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데, 자신 없으면 쪄먹는 게 낫고. 자신 없으면 쪄먹는 게 낫고. 많이 익히면 찌겨져서. 와. 이건, 이건. 나는 장갑 안 주냐? 여기. 나... 이거 한번 보여줘요. 이 친구 뜨겁다는데, 차갑다 한번. 그게 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먹어요.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맥주기가 이렇게 생긴 줄 알지? 맥주 하나 먹어. 먹을 거야? 아, 맛없어. 밖에서 먹으니까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키조개 쫄리다. 그래요? 키조개가 갑이긴 하네, 솔직히, 그지? 나는 근데 솔직히 관자는 날로 먹는 거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 내가 솔직히 진짜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대. 인정했어, 이거. 이빨에다 빠져도 먹어? 그래. 이빨이 없는데도 먹어요. 그만큼 맛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거의 뭐 껍질 씹어 먹었는데. 아우, 전복이. 이번 여기다가 전복까지 같이 넣어줄게. 올려? 조개 드실 때는 껍질이 타면은 터집니다. 은박용기 같은데 이용하시면은 편하게 드실 수 있지. 이게 일반 조개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게? 동죽? 동죽 이거 겁나 쬐끔한 거. 이거 저희는 원래 취급을 안 하는데 한번 다른 조개구이집에서 많이 나와가지고 갖고 와봤거든요. 아, 이게 조그마진 않네. 어제 괜찮아?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네. 아, 그래? 무난하니까 뭐 많이 갖다 놓겠지. 여기는 안면도 오셔가지고 여기 바깥에 테이블은 찾지 마세요. 요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빠져. 물 들어오고 있으니까. 저는 수영을 잘해가지고 상관없거든요. 저는 수영을 못하고 물이 전혀 들어오긴 하네. 진짜. 자, 조개의 국물은 이렇게 이용합니다. 여기다 딱 부어서 조개 국물을 육수로. 사실 구이 먹을 때 키조개 없으면 좀 뭔가 하잖아, 나 그지? 어, 키조개 이건 진짜 맛있어. 키조개가 한 마리에 한 4,000원 정도 하나 지금? 그렇지. 이거 하나씩은 올려놓고 다 그릇으로 사용해야 해요. 전복. 전복? 오, 빨리. 뭘 줘야 너 먹어, 니가. 왜 놔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야. 자, 전복을. 치즈에. 깜짝이야, 씨. 자명이 진짜 많다. 몇 마리 있을까, 저기? 한 500마리? 여기 오면은 근데 조심해야 할게 갈매기잖아.
손님들이 이제 밖에서 여기 돌아다니잖아요. 똥 언제 맞아요? 아, 나는 새똥 맞는다는 게 그냥 뭐 만화에서나 가능한 건 줄 알았는데 진짜 맞더라고. 예, 뭐 사가지고 밖에 나가다 똥 세차하고 있더라고. 얼마 웃긴가. 별로 안 웃긴다. 네, 참조개가 참조개인 줄 아세요? 참 맛있어서 그래. 참 맛있는 조개, 참조개. 돌조개는? 딱딱해서 돌조개. 개조개는? 개 맛있어. 가리비는? 가리지 않고 먹게 돼. 누구나 가리지 않고 먹으니까 잘해. 약한데? 약하지? 동죽은? 동죽은 좀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죽? 너 해봐, 동죽. 동죽? 뭐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못 하잖아. 저보다 센스가 안 좋아요. 아니야. 이거 진짜 편리하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어 이걸로. 술잔도 쓰고 이렇게 접시로도 쓰고 또 따기 때리는 데도 쓰고. 집에 가져가 있다가 다 입은 거지? 응. 여기다가? 저기 소스를 옆에 먹는 거 보면 또 먹고 싶단 말이야. 배부른데도 배 맛있어. 또 없나? 새우 먹어라, 새우. 와, 그래도 아까부터 우리 먹는 거 지켜보던 어르신들한테 삶입어야 하는 예의가 많은 친구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빨이고 나발이고 그냥 먹겠는데. 그래도 이빨 아프다며? 싸게 주고 한 거예요. 1년 어? 막 일해가지고 이빨 하나 하고 1년 고생 해가지고. 이거 잘 익었다 이거. 얘네 새우 안 먹나? 나 입 들어봐? 물 들어봤으니까 이 바닷물로 물 닦아도 돼. 원래 평소에 그냥 치약 없으면은 이걸로 가글 하지 않냐? 그렇지, 하지. 응. 너만 많이 가져왔는데 많이 먹었다. 다 먹을만 하네. 들어간다 진짜. 이게 조개를 겁나게 잘 굽는 거야. 이 많은 거 다 먹었는데 30분밖에 안 걸렸잖아. 빨리빨리 구워줬으니까 먹은 거 아니야. 알았어. 물 빠지네. 아, 그래? 바닥을 봐봐. 자, 물이 여기까지 계속 왔었잖아. 지금 점점 빠지니까 물자국이 이렇게 물이 빠지나 들어오나 알고 싶을 때는 바닥을. 바닥 보세요. 개부가 바닥 인생을 많이 살아봐가지고 바닥에 대해 좀 잘 알아. 바닥부터 올라왔어요. 뭘 올라와. 올라와 먹을 때까지 얘 이거 그닥 이거 먹었어. 먹어. 김치는 산만한 게 먹지도 못해. 얘 만큼 먹었는데? 먹었다. 야, 많이 먹었다. 진정한 고수는 소리 없이 먹는 거야. 나 물 빠진다고 했잖아. 응. 들어오는데? 아래 소리 동족은 못 먹겠다 이거는. 맛없어. 다른 거에 비해 좀 별로다. 오씨. 오, 야 뭐냐 이거? 얼음인 줄 알았는데. 아, 해파리. 이거 해파리 아니야? 젤리. 너 젤리 좋아하잖아. 아니야, 너 젤리 안 좋아. 먹을래? 필터만 빠져, 필터만. 언제 떨어졌다니? 아까 한 20분 전에? 분위기가 한몫하네, 확실히. 남자 둘이라 그렇지? 나중에는 기회가 된다면 와이프랑 와서 꼭 먹어보고 싶네요. 이렇게 아들하고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은 사람들하고 먹으면 좋겠다. 어우씨, 물 들어온다. 나가야 돼. 딱 타이밍 맞게 다 잘 먹었네. 그냥 가자 이제. 차릴 때까진 귀찮았는데 시원하니까 또 귀찮다. 자, 오늘 이렇게 조개구이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경치 죽이는 데서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걸로, 더 재밌는 걸로 한번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언제 추냐 이거.